다운 요양병원 앞에 있는 남천동에 있는 이 열린 행사장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시작도 없는데 이제 주인이 나갔는데 네, 이제 빨리 다음 주인이 오죠. 시민에게 열려야 되는데요. 네. 열리면 그래 우선 누워 있죠. 누워서 방송 한번 하죠. 네, 그러니까요. 잔디밭에서. 아 지금 주인 없는 집입니다. 네. 네. 주인 아니 원래 여기 네. 지금 있었으면 벌써 여기 누가 뛰어나오고 난리났죠. 난리났죠. 아무도 없는 거, 아무도 없어 여기. 네. 네. 아무도 없어. 나는 까미나 데리고 와야겠어. 네. 좋다 진짜. 올 거야 안 올 거야. 오겠어. 다시는 네. 오겠어. 하여간 청와대와 네. 부산시는 네. 부산시 정무라인은 지금 뭐 정부 사퇴를 했다고 하지만 네. 네. 부산시는. 이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네. 10일경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왔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 네. 왔는지 와서 대답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오거돈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네. 또 그리고 4월 23일에 네. 거제도에서 사태 이후에 네. 거제도에서 네. 문재인과 오거돈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네. 이걸 뭐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 오거돈 네. 시장의 성추문 사건을 네. 대통령이 직접 덮었다. 네. 아니면은 무마하려고 뭔가 본인이 나섰다. 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폭력 심지어 선거를 앞둔 네. 상황에서. 네. 그럼요. 만약에 그리고? 이게 선거가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안 나섰죠. 그렇죠. 네. 안희정 보세요. 네. 안희정 뭐 그냥 나몰라다 했잖아. 안녕. 아니 이게 네. 보니까 진짜 이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게 이거 만약 터졌으면 네. 63대 36 비율 그대로 가고 네. 터졌으면 난리 났죠. 그럼 허경영 당이 제일 당 됩니다. 허경영 당이 허경영 당이 제일 당 돼요. 저는 그대가 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압승을 자신하고 있었고 그걸 네. 맞춰놨는데 네. 맞춰놨는데 네. 이렇게 틀이 깨져. 이게 오거돈이 터졌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이 납득을 못해요. 그럼. 야 우리가 그 코도모까지는 그렇다 쳐도 네. 야 오거돈까지도 터졌는데 오빠가 저 말도 안 되는 그치. 거죠. 아니 그리고 네. 6336 비율로 맞춰놨는데 네. 민주당 표가 줄어들어. 그럼 미래통합당 표도 같이 주는 거야. 네. 아니 근데 네. 리얼미터는 제가 볼 때 진짜 짜고 치는 것 같은 네. 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갑자기 그 리얼미터 사장이 나와가지고 네. 차명진 말 때문에 30석 40석 날라갔다는 거예요. 당일 투표 미래통합당이 네. 이겼습니다. 네. 당일 투표. 차명진 발언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네. 거 저희가 말씀드렸죠. 네. 사전 투표로만 놓고 보면 네. 민주당이 많이 이겼지만 네. 당일 투표로만 놓고 보면 통합당 네. 이겼어요. 통합당이 이겼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네. 오히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민주당이 그렇게 지지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요. 사전 투표 지지율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차명진이 막말을 했다고 네. 하죠. 차명진이 막말을 했으면 오히려 차명진이 네. 막말을 해서 올랐죠.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소리인데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와가지고 그 네. 사장이 하는 걸 보면. 네. 리얼미터는 네. 완전히 보람미터. 짜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리얼미터 계속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올랐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네. 네. 그러나 나중에 가서 다 심판 받을 겁니다. 정말. 네. 네. 그 저희가 부산에서 또 직접 오니까 네. 정말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잘 검증하고 가서 네. 정리하고 또 검증해봐서 또 네. 스튜디오에서 또 그러니까 균형, 사실 네. 균형 부장 받은 그 QR 코드 네. 그거는 근데 사실 인터넷에서 그러더라고. 사실 그 숫자가 막 여러 개 나와도 그게 네. 어디에 적용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 않냐.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 데는 네. 우리가 또 이상하다. 네. 충분히 문제 제기해서 이걸 근거로 이제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하고 네. 뭐 서벌 압수수색을 그래서 선관위한테 해명을 요구를 해야죠. 네. 선관위가 해명을 제대로 못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는 선관위가 해명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선관위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건 진짜 숨겨져 있는 그 거죠. QR코드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숫자가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한 그게 중국에 있다더라고요. 지금 중국 하위 그 제목 썼잖아요. 그게 중국에 있다. 네, 지금 그래서 외국 중국에서나 뭐 이런 데서 좀 장난질 친 게 아닌가. 네. 저도 예측자거든요. 네.
메일도 보내보냈는데 그 미통장 내에서도 부역자도 있는 것 같아요. 미통장 내에서 우리 그 이준석이는 축출운동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예요. 이준석이는 불확실이야. 저희도 뭐 저희는 진짜 미통장에서 축출해야 돼. 뭐 사진 몇 분 찍으실 분들 찍으세요. 찍었으니까. 네. 영어도 저기 오셨는데 일부러.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최고. 네, 사진 찍고 가세요. 그래도 오셨는데. 네. 처음에 김태희 대표 싫어했는데 완전 진국이에요. 단순 무식한 사람이. 호불호가 안 돼. 아유, 뭐 인기가. 부산 시장 한번 와야 되겠는데. 안 봐가지고.